오른쪽에 공간이 생길 때마다 패스를 받았지만 그때마다 놀라울 정도로 아무것도 못하더라. 로얄에게 여기도 5점 줬고요. 네. 누구도 로얄만큼 많은 공간과 여유를 허락받지 못했다. 하지만 이 브라리 선수는 끔찍한 크로스만 남발하더라. 와포드가 로얄을 위협적인 선수로 여기지 않는다는 걸 누구나 알 수 있었다. 촌철살인. 네. 손흥민 선수의 환상적인 프리킥이 산체스의 극장골로 이어졌던 와포드전 현재 평점과 반응을 살펴볼 텐데요. 아, 손흥민 선수 정말 경기 끝난 직후 영상을 다시 보니까 확실히 지친 게 느껴지더라고요. 종료 휘슬 울린 직후에 한참 주저앉아 있는 걸 레귤런이 가서 일어나는 걸 도와주고 또 그러면서도 동료들하고 차례차례 포옹하고 뭐 기대고 또 이날 상대팀 주장으로 나온 시소코하고도 얘기 나누는데 빡빡한 일정을 지금 거의 뭐 전부 풀타임 뛰면서 누적된 피로가 느껴지는 마음이 좀 짠해지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도 추가 시간 전부 풀타임 뛰면서 추가 시간 결승골 돕는 기막힌 프리킥을 비롯해서 후반 26분이었죠. 모우라의 로빙 패스를 정말 기가 막힌 발리슛으로 연결하면서 골에 가까이 다가가는 근접한 모습도 만들어냈습니다. 평점 매긴 모든 매치에서 이 장면을 언급할 정도로 대단히 좋은 찬스였고요. 또 이걸 막아낸 바흐만 골키퍼의 슈퍼세이브가 팀이 졌음에도 불구하고 바흐만이 엄청난 호평 또 그 현지 평점 준대 보니까 8점 준 것도 있던데 이런 점수를 받게 된 또 결정적인 이유가 됐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존재감을 또 한번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와포드전 현지 주요 매체 평점 살펴보겠습니다. 토트넘이 경기에서 승리하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내용이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와포드가 완전히 내려앉은 전반전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후반 들어서는 상대도 많이 올라섰고요. 또 토트넘도 변화를 줘야 했던 상황에서 그만큼 대처를 잘 못했기 때문에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굉장히 좀 아쉬운 내용. 그래서 대처로 평점이 좀 타이트합니다. 최고점 받은 선수는 결승골의 히어로죠. 산체스인데요. 뭐 그럴만하죠. 전체적으로 고른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수비 공격 두루두루 좋은 기여들을 보였고 최저점 가장 낮은 점수는 입중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윙백으로 최악의 경기, 예, 낙제점 경기를 펼친 에메르송 로얄이 받았습니다. 구영민에서 최악의 점수, 이건 좀 약간 네, 과하긴 한데 2점을 줬어요. 그래서 점수가 많이 좀 깎였습니다, 평점이.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꼴찌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최하점을 받았고요. 레귤런 역시 5점대, 콘테 축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양쪽 윙백이 모두 부진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한데 특히 오늘 그 맨시티 아스날전 보니까 이 도미아스 선수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이적시장에서 이 라이트백 특히 보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콘테 감독 구상이 좀 궁금하긴 합니다. 공격수 3명 가운데에는 손흥민 선수가 최고점 받았고요. 모우라 케인은 좀 낮은데 매체마다 좀 차이가 있고요. 모우라 케인은 어쨌든 평점이 6점대 초반이니까 굉장히 좀 좋은 평가를 못 받았습니다. 자, 그럼 매체별로 평점과 평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평점계 2단하죠. 구현민부터 보겠습니다. 자, 홧김에 준 점수가 있긴 합니다. 에메르송 로얄 2점 줬습니다. 오른쪽에 공간이 생길 때마다 패스를 받았지만 그때마다 놀라울 정도로 아무것도 못하더라. 아, 구현민 이래가지고 마음에 들어요. 정말 좀 이렇게 폭주할 때가 있습니다. 평점. 자, 홧김에 준 그런 점수 같긴 합니다만 내용을 보면 좀 이해가 됩니다. 에, 틀린 말도 아니기 때문에 진짜 사우스햄튼전 때도 그렇고 이번 와포드전도 그렇고 중앙 수비를 강화하느라 하고 상대 수비진들이 로얄 쪽은 좀 포기해도 좋다고 생각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계속 로얄 쪽으로 공간을 막 주거든요. 약간 뭐 물론 오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정도로 로얄한테 계속 기회가 나면 상대팀에서 어느 정도 그쪽으로 수비를 좀 돌릴 수가 있는데 사우스햄튼전 이번 와포드전 계속 그렇게 로얄이 공간을 누리도록 여유를 누리도록 계속 방치를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동료들이 계속 로얄 쪽으로 공을 넘겨주는데 정말 아무것도 못하더라고요. 전반전에 크로스 한 개 시도해서 한 개 성공을 했나 그런데 야, 근데 한두 번도 아니고 매경기 지금 토트넘 입장에서는 정말 고민이고 그래서 저는 이 오른쪽 윙백 자리도 아마 콘테 감독이 추가 영입을 고려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자, 손흥민 선수 평점 6점 줬고요. 와포드가 밀집 수비 펼치는 바람에 공간 만드는 게 좀 어려웠다. 후반전 바흐만 골키퍼의 슈퍼 세이브에 막혔다. 프리킥을 얻어내더니 결승골을 배달하면서 결국 임무를 완수했다. 손흥민 선수 직접 얻어낸 프리킥이었기 때문에 더 값졌던 그런 결승골 도움 장면이었고요. 해리케인에게 5점을 줬습니다. 별다른 찬스를 만들어내지 못했고 박스 바깥을 맴돌았다. 레귤런 역시 오른쪽에 지금 로얄이 워낙 지금 똥을 싸고 있어가지고
덜 주목받긴 합니다만 레글런드 좋지 않습니다. 공을 갖고 있을 때는 위협적이지만 위협적인 위치에서 공을 잡는 일 자체가 없었다. 예.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로 레글런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팀이 윙백들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그런 평가입니다. 자, 풋볼 런던 보겠습니다. 소속선수에게 이제 평점 7점을 줬고요. 경기 대부분의 시간 동안 또다시 이번 경기도 이런 의미죠. 큰 활약은 없었다. 하지만 7점을 준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후반전 대단한 슈팅으로 골을 노렸지만 바흐만 골키퍼에게 막혔다. 막판 산체스 헤딩골을 프리킥으로 도우면서 원래 6점 주려고 했는데 평점 1점을 추가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 이 바흐만 골키퍼 세이브 장면은 모든, 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매체에서 언급을 할 정도로 정말 대단한 그런 그 골 찬스였죠. 모우라에 띄워주는 패스 때 좋았습니다만 손흥민 선수의 마무리도 훌륭했는데 와, 바흐만 선수까지 이걸 막아내면서 어떻게 보면 이 골이 들어갔다면 물고 같으면서 좀 대량 득점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었나 싶은데 어쨌든 손흥민 선수의 그 좋은 마무리 아쉽게 부상이 됐었고요. 해리케인 7점 넣습니다. 전반 19분에 러블리한 터치의 이연 슈팅 골키퍼에게 막혔다. 추가 시간 골키퍼 정면으로 헤딩 슈팅을 기록했다. 오늘 토트넘 최고의 공격수였다. 풋볼 런던, 네, 해리케인 선수를 많이 좋아하죠. 네, 뭐, 근데 이건 사람마다, 보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 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자, 위고 요리스 골키퍼에게 8점 줬습니다. 후반전 초반, 조슈아 킹의 가마차기 슈팅을 막아내기 전까지 할 일이 없었다. 예, 네, 페널티킥 반칙 논란이 있었지만, 그, 문전 비우고 나오면서 막아냈던, 슬라이딩에서 막아냈던 그 장면인데, 대시는 완벽했고, 손은 공을 먼저 건드렸다. 요리스 선수가 올 시즌엔 정말, 뭐, 리그 최고 수준의 골키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상황마다. 그리고 에메르송 로얄 5점 줬고요. 크로스를 올리기 좋은 기회가 정말 많았지만 미숙한 처리로 끊임없이 기회를 날려버렸다. 야, 정말 로얄의 크로스에 대해서는 이게 우리끼리만 입중계 보면서 우리끼리만 정말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경기에도 로얄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지금 이제 사우스햄튼 이번 경기 정말 공간이 많이 확보가 된 상황에서 크로스 기회가 있는데도 앞에 있는 선수한테 맞추거나 아니면은 넘어가도 엉뚱한 데로 가거나 이런 장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콘테 축구에서 양쪽 풀백의 크로스 공격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굉장히 오늘 로얄 선수의 가치가 많이 하락하는 시합이었습니다. 자, 이브닝 스탠다드 보겠습니다. 손흥민 선수 평점 6점 줬고요. 경기력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자신이 얻어낸 프리킥을 멋지게 차서 골로 연결시켜줬다. 깔끔한 발리슛 때렸지만 여기도 나오죠. 바흐마 골키퍼 슈퍼세이브에 막혔다. 그 장면을 제외하면 파이널 서드에서 평소 같은 위협적인 마무리를 보여주지 못했다. 해리케인도 6점. 또 한 번의 실망스러운 오후였다. 그렇죠. 네. 그리고 에밀 호이비에르에게 5점. 기본을 했다. 하지만 토트넘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게 기여하지는 못했다. 로얄에게 여기도 5점 줬고요. 네. 누구도 로얄만큼 많은 공간과 여유를 허락받지 못했다. 하지만 이 브라질 선수는 끔찍한 크로스만 남발하더라. 와포드가 로얄을 위협적인 선수로 여기지 않는다는 걸 누구나 알 수 있었다. 촌철살인. 네. 마지막으로 스포츠 앱입니다. 다빈슨 산체스에게 합당한 점수죠. 8.5점 줬고요. 로얄이 전진 배치하면서 남겨진 공간에서 상대 역습을 잘 차단했다. 그러니까 로얄이 굉장히 공격, 사실상 히트맵 봐도, 제가 또 그때 보여드렸습니다만, 그 히트맵 봐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윙어처럼 움직였기 때문에 그 뒤에 공간이 좀 많이 있었는데, 산체스가 잘 커버를 해줬고요.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96분에 결승골까지 터뜨렸다고 또 극찬을 했습니다. 루카스 모라 7.5점. 굉장히 좀 높게 줬네요. 예. 네. 뭐든 해보려고 노력한 유일한 선수였다. 잉? 정말? 전반전엔 사실상 로얄 대신 오른쪽 윙백처럼 뛰었다고 평가를 했고 후반전 손흥민 선수에게 환상적인 크로스를 올려줬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올리버 스킵 플레이가 아주 좋았다면서 7.5점을 줬고요. 포백 앞에서 수비를 잘해줬다. 토트넘이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됐다 평가를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에게 7점을 줬습니다. 수비 라인을 낮춘 팀을 상대로 또다시 10번짜리 포켓에서 고전을 했다. 경기에 충분히 녹아들지 못했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만 또 좋은 얘기도 해줬습니다. 경기 막판 훌륭한 어시스트 팀에 기여를 했고 또 왼쪽 쪽으로 이동한 후에 더 나아 보였다고. 네, 풋백으로 바꾸고 나서 막판에 왼쪽으로 이동을 했죠. 네, 거기서 좋은 모습. 결국 이제 프리킥도 만들어내고 직접 골까지 연결을 시켜줬으니까 도움으로.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와포드전 경기 내용은 좋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꾸역승이긴 합니다만 꾸역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특히 상위권 팀들에게 늘 38경기 늘 최고의 경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경기력이 안 좋거나 좀 꼬일 때에도 이렇게 승점을 따는 경기가 필요한데 사우스햄튼전 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만 이번 경기에서는 그걸 해냈다. 거 토트넘이 상위권 탑4 진입으로 가는 청신호를 일단 밝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나저나 손흥민 선수 굉장히 지쳐 보이는데
지금 이제 카라바오컵, FA컵 뭐 이렇게 좀 약간 좀 쉬어갈 수 있는 타이밍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콘테 감독님, 손흥민 컨디션 잘 좀 봐주시고요.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뿔빠!